예신대원의 얼굴 지금 공개합니다. 엄청 웃는데 피디님들이? 우리 한번 볼까? 네. 잠깐. 짜잔! 오늘은 주제가 뭔지 모르겠어. 삐따, 빠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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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주제 바로 바로 절굴입니다. 오늘 자랑 볼 수 있어요. 진짜요? 네, 오늘 자랑은 이쁜지 안 이쁜지 모르겠는데 볼 수 있어요. 얼굴. 아니 이쁘잖아요.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림이거든요. 그림 했잖아요. 빛할 때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요. 오늘 좀 특별한 그림, 재밌는 그림, 아니,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아주 아주 신기한 그림. 아니 그리고 캡틴이 스포합니다. 스포. 스포할게요. 오늘 마술로 보여줄 거예요, 여러분. 딱지. 참고로 그림이 살아서 움직여요. 아니, 뭐요? 그림이 뭐요? 살아서 움직여, 막 이렇게. 아, 아, 그, 그. 막 움직이는 그림 볼 수 있어요. 핸드폰이란 거죠? 아니에요. 그림은 뭐예요? 내가 직접 그린 그림이 순간이동을 해서 막 살아서 움직여. 캡틴 비스무했어요. 응? 비스무했어요. 마이크 다 들려. 그렇죠. 아니, 말을 해야 알지. 아니, 끊으면 안 돼, 끊으면 안 돼. 편집하기 힘들어. 잠깐 끊을게요. 안 돼, 안 돼. 자, 먼저 이 두 개 그림을 잘 봐요. 위에랑 밑에랑 똑같아요. 똑같죠? 이 두 개는 뭐죠? 나비. 되지 않아요. 나비죠. 나비 사진이죠. 나비는 단으로 접으면 모양이 똑같죠? 이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데칼코만이라고 하거든요? 데칼코너? 데칼코머리. 그거 아니. 캡틴이 먼저 시범을 보여줄까요? 네! 잠깐만. 이걸 하려면 대원군 변신하고 와야겠다. 변신? 응. 자, 첫 번째. 첫 번째 팁을 알려드릴게요. 종이를 반으로 접어요. 이렇게 똑같이 반을 접은 건 캡틴이. 아, 캡틴이 해줄게요. 난 잘해, 반을 접는 거. 자, 이렇게 반을 접는 겁니다. 이렇게 반 접어요. 반을 접은 다음에 한쪽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. 아, 알아요. 여기 물감에다 한쪽만 그림 그리고 접으면 이쪽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파닥파닥. 모른다면서요. 근데 그건 집에서 해봤는데 움직이는 건 안 해봤어요. 그건 나중에 한다니까요. 캡틴은 아까 예진대원 얼굴 그려달라고 했죠? 내가 예쁘다고 보장 안 했어요? 저 못 그릴 거죠, 캡틴. 딱 봐도 못 그리겠어요. 아니. 캡틴이 아주 그냥. 아니, 그게 뭔데요? 눈썹. 머리띠 해주려고 했는데. 캡틴 너무 못 그리는 것 같아요. 이게 바로. 눈썹. 자, 그 다음에. 내 예쁜 눈썹. 눈썹이 제일 예쁜데. 보라색깔 눈 어때요? 아니요. 갈색이요. 갈색으로? 오케이. 네, 싫어요. 눈 갈색. 눈은. 자, 예진대원 눈. 오케이. 아니, 이게 완성되기 전까지 몰라. 잘 봐. 그럼 입술도 갈색깔 가자. 아니야. 입술은 보라색깔. 아니, 너무 빨간색. 보라색이 됐나? 빨간색 그때 다 썼대. 아니, 빨간색이라니. 자, 예쁘게 귀는 노란색으로 해줄게요. 아니, 살색으로 하죠. 살색 섞어야 돼.
자, 그 다음에 예진 대원 아까 전에 어디서 왔다고 했죠? 바로 태양. 태양에서 왔다고 했죠? 모든 나라에서 왔어요. 예진 대원 살고 있는 태양은 초록색인 것 같아. 주변 초록색깔 별들이 많아. 이렇게 점을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됐어. 저 모든 나라에서 왔어요. 자, 이렇게 반만 그림을 그린 거예요. 그리고 선으로 표현해도 되고 점으로 표현해도 되고 점선으로 표현해도 되고 물감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. 할 수 있겠죠? 쉽겠죠? 선생님, 캡틴! 선생님이라고 했죠? 나 들었거든?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스쿨리오로 이렇게 교육적입니다. 엄마들도 다, 아빠들도 다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. 접어볼게요, 이제. 접을 수 있겠죠? 네. 접을 수 있겠죠? 자. 저 엄청 못생긴 게. 엄청 못생긴 게 나올 거야. 자, 과연 예진 대원의 얼굴 어떻게 나올지? 못생긴 게 나올 거예요. 캡틴 예술작가 아니라는 거 믿으세요. 자. 예진 대원의 얼굴 지금 공개합니다. 엄청 웃는데 피디님들이? 우리 한번 볼까? 네. 잠깐. 짜잔! 나 킹콩이라고 아깝다, 캡틴이. 잠자리야? 킹콩이야? 작품명 태양을 사는 예진 얼굴. 정말 예쁘죠? 태양에서는 이게 미인이라고 그러는데요. 아! 유후! 이거 보셨죠? 캡틴 딱 예술 딱 몰라요. 캡틴 완벽한 여백의미. 자, 이제 캡틴이 접어서 종이를 접어줄게. 예진이 직접 접을래요? 네. 자, 얘는 직접 접고 태용 대원은 캡틴이 접어줄게요. 네. 그거 그려주세요. 너무 작겠어요. 접어주세요. 네, 접어줄게요. 종이가 좀 두꺼워. 캡틴! 또 선생님이라고 했어. 고진아 선생님! 자, 태용 대원 책상 그리지 말고. 나비 그릴래. 나 나비 어렸을 적에 엄청 잘 그려. 펴야지. 그렇지. 아우, 시꺼맸어. 심지어 떠밀려라. 이게 할 때는 너무 힘드니까 혹시 집에 붓이 있으면 이거를 짜서 붓에 섞어서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태용대원 뭐 그리고 있는 거예요? 고양이, 우리 고양이. 아, 고양이요? 귀가 두 개 있네요? 그럼 고양이 두 마리 나오겠네? 아, 그럴 생각이었던 거죠? 아니요. 한 마리였는데 그럼 귀가 네 개인 고양이가 나오겠네? 아니요. 지금 귀가 두 개인데? 아니, 지금 이따가는 다른 고양이. 아, 알았어요. 볼게요. 이따가 한번 볼게요. 아니, 검색이 안 나오잖아, 선생님. 다 쓴 거. 그렇게 두껍게 싫어하는데. 예술은 답이 없습니다.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.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겁니다. 마치 아니 캡틴이 예진 대원을 생각하고 그리는 거 이런 것처럼 예술이란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. 갑자기. 제 생각대로 딱 나왔잖아요. 갑자기 죽었어. 오, 역시 우리 제작진들이 아주 그냥 신의 책상 무거웠니? 괜찮습니다. 화내지 마요. 나도 묻었어. 괜찮아요. 닦으면 돼요. 난 옷을 안 묻었어. 원래 미술 할 때는 베리면서 하는 거예요. 베리? 버리면서. 와, 캡틴 여기도 많이 묻었어. 닦으면 됩니다. 더 묻혀줄까? 더 묻혀도 상관없는데 그건 나쁜 행동이에요. 그대로 방송에 편집할 테니까 한번 하면은 나쁜 어린이 나올 거예요. 알겠어요. 저는 이거 잘못... 나 파란 초록색깔로. 캡틴이 카운트를 셀게요. 자, 하나 하면 접는 거예요. 알았죠? 알겠죠? 네. 자, 준비됐죠? 하나! 자, 캡틴 얼굴아! 완성돼!
둘 다 캡틴 얼굴을 그렸구나. 참 캡틴 얼굴 나오죠. 다들 실패하면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죠. 진짜 똑같이 나왔다. 진짜 똑같이 나왔다. 오, 잠깐만. 오, 오. 데칼코마니 완성. 데칼코마니 완성. 잘 묻혀. 자, 예진 대원은 보니까 이거 눈이에요, 두 개. 아, 캡틴 눈이에요? 안드로메다 갔을 때 내가 변신했을 때 모습인 것 같긴 한데. 나비로 변신했을 때, 외계인 나비. 근데 진짜 나비 같아, 말했던 것처럼. 이게 도도미 같고. 오. 움직인다, 나비. 아주 잘했어. 사실 태용 대원도 귀가 두 개라고 했었는데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고양이 한 마리를 전체 그린 다음에 고양이가 거울을 보고 있듯이 마치 그런 표현 방법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캡틴 얼굴이라고 했지만 사실 고양이 같거든요? 캡틴 무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? 자, 태용 대원 그림 보니까 어때요? 어때요? 상당히 어려워요. 상당히 캡틴 얼굴을 제가 잘 그린 것 같아요. 그래요?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저기 꾸러기 친구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. 이건 그냥 캡틴 얼굴 막 그리면 돼요. 이렇게 나와요. 됐어요? 막 그리면 돼요? 태용 대원은? 이거는 아주 쉬워요. 그냥 막 그리면 돼요. 그냥 모양을 잘 맞추면 돼요. 코마니, 비법. 막 그리면 됩니다. 단 전문가만 하면 돼요.